7인의 탈출 12회 리뷰 시작합니다. K에게 당한 도역을 강기탁이 발견하며 다행히 구급차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얼마 뒤 의식을 찾은 민도역은 성창과 K를 잡기 전까지 절대 죽지 않겠다며 두 사람을 안심시킨다. 도역의 아니가 위험한 상황에서 매튜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데 그날 밤 악몽을 꾸며 거실로 뛰쳐나온 민도역. 그런 도역을 매튜가 형처럼 따스히 감싸준다. 매튜는 강기탁이 금나이에게 흔들리고 있다며 매튜리와 강기탁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매튜의 이야기를 듣고 강기탁이 그럴 리 없다며 부인했지만 다음날 의문의 남성에 의해 도혁이 원래 살던 집이 초토화된다. 그리고 그가 숨어서 확인한 의문의 남성은 강기탁이었다. 미셀 감독의 도발에 넘어간 한문에는 감독의 목을 조르고 그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모네는 얼음이 되지만 미셀 감독이 감정 좋았다며 먼저 상황을 무마해준다. 한편 자신들을 저격한 영화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성창그룹이 촬영을 막고 현장 또한 아수라장이 되는데 금나이가 강기탁에게 당신 뜻대로 하겠다며 전화를 걸었다. 매튜와의 약속이라면 촬영을 재개시켜야 하는 금 대표인데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매튜가 낸 미션을 하지 못한 3인 금나이, 차주란, 고명지 이 세 명에게 돌아온 대가는 죽음이었다. 낭떠러지에서 그녀들을 떨어뜨리려 계획한 매튜리. 그런데 누군가 드럼통에 연결된 쇠사슬을 잘라놨고 계획대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때 금나이의 지금이야라는 말에 맞춰 기탁이 나타난다. 그를 말리러 달려오는 도역을 뿌리치고 포박되어 있는 매튜리의 돌진에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진 강기탁. 물에서 나와 매튜에게 총을 겨누며 누구냐고 묻는 강기탁. 화면에선 이휘소가 어딘가에서 원래 얼굴을 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휘소라고 믿었던 매튜리는 도대체 누구였을까?